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서브웨이 꿀조합 4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서브웨이로 다이어트 성공하신 분들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다이어트용 꿀조합 2개를 주문하려고 했는데 문득 다이어트용이랑 그냥 꿀조합이랑 맛의 차이가 얼마나 날지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칼로리 상관없이 그냥 맛있는 꿀조합 2개도 주문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이 4개의 다른 조합을 직접 말로 할 자신이 없어서 포스트잇에 정성스럽게 적어서 직원분께 드렸습니다. 자세한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포스트잇을 캡처해주세요. 찰칵. 아참, 그리고 이제는 빵파기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당황했잖아요. 여러분들은 당황하시지 말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포스트잇에 적어서 드리니까 저는 진짜 네만 하면 돼서 너무 편했는데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어떨지 궁금하네요. 혹시 계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드디어 완성된 서브웨이 얼른 먹어봐야 되는데 직접 가서 사왔더니 더워서 콜라 먼저. 짠! 나쁘지 않은데, 이 정도면? 요거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면 해볼만 하겠다 하는 약간 그 정도 느낌? 그냥 뭐 이 정도면 닭가슴살 먹으면서 다이어트 할 수 있겠다 약간 요런 느낌인데 맛 자체는 그냥 머스터드랑 소금 후추가 들어가 있으니까 뭐 괜찮다. 그리고 할라피뇨가 중간중간 씹히니까 좀 매콤하고 깔끔하고 그래서 뭔가 질리지 않고 계속 먹을 수 있는 약간 그런 맛인 것 같아요. 그러면 쉬림프. 아, 이거 맛있다. 이거 맛있는데요? 요 시림프는 레드 사과 식초를 넣었잖아요? 샐러드 채소 막 씹히는데 새우도 이렇게 으작 씹히면서 뭔가 그 되게 새콤하고 약간 상콤한 약간 그런 향이 같이 이렇게 딱 느껴지니까 뭔가 되게 프레쉬한 느낌? 오! 좋다! 약간 이런 느낌이 빡 들어가지고 요거 두 개 먹으면서 다이어트 할 수 있을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단지 이제 통장 잔고가 조금 부담되지 않을까. 한 끼에 7,000원씩이니까 세 끼는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세 끼 안 먹나?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아닌가? 이제 꿀조합 가보겠습니다. 이탈리안 BMT에 에그마요 추가해달라고 했는데 에그마요가 빠졌네요. 그러면 그냥 BMT가 돼버렸다. 소스만 바꾼. 그거 좀 아쉬운데. 미쳤다. 와. 와.
아니 그냥 BMC도 엄청 맛있네. 근데 제가 이거를 얼마나 맛있고 막 이런 거를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은 게 첫입 먹는 순간 끝난 것 같아. 사실 이거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어마어마했네요. 스테이크 앤 치즈. 야 벌써 여기 소스 막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튀어나온 거 봐요. 그죠? 다이어트 해야 되나? 아니 가면 갈수록 배가 부르잖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맛있네. 아, 벌써 끝이야? 와우. 이제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왔으니까 맛있는 거 먹고 다시 이걸로 슈림프.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아까 맛있다고 먹었잖아요. 소스 듬뿍듬뿍 뿌려져 있던 애를 먹다가 이걸 먹으니까 뭐야 진짜 아무 맛도 안 느껴지는데요? 그냥 아까는 새콤 향긋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은 시큼하네 이렇게 느껴져요. 아닌가? 배불러서 그렇게 느끼나? 사실 배부르면은 사실 뭘 먹어도 맛이 없잖아요. 배불러서 얘가 그렇게 느껴졌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BMT를 먹어볼게요. 확실한 건 그 다이어트 버전들은 딱 정해진 양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냥 15cm 하나 먹으면 그래 잘 식사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고 끝나는데 얘네들은 야 배부른데도 더 먹고 싶네. 얘는 하나로 안 끝나. 두 개 있으면 두 개도 먹을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고 얘는 하나로 딱 끝낼 수 있어요. 잘 먹었다 이번 한 끼 이렇게 끝낼 수 있어. 짠! 잘 먹었습니다. 와 오늘 서브웨이 다이어트 식도 먹어보고 이제 꿀맛 조합도 먹어봤는데 제가 든 생각은 그거였어요. 여러분들이 뭐 이동 동선에 서브웨이가 있다면 이렇게 간간이 다이어트식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가끔 먹을 때 맛있는 거 먹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